아, 잘 쉬셨습니까? 아, 그러면 계속해서 비언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가고 있냐면 채권 소멸을 하고 있죠? 채권 소멸을 하고 있는데 채권 소멸 원인에는 뭐가 있었죠? 일반적인 소멸 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일반적 소멸 원인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뭐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경우에 다 있었죠. 일반적 소멸 원인에는 뭐가 있었죠? 권리의 그 목적의 달성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자, 이런 경우는 뭐가 있었죠? 일반적 소멸 원인에 변제가 있었죠. 그렇죠? 변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대물 변제죠. 그 다음에 공탁이라든가 상계 여러 가지 있었죠. 일곱 가지가 있었습니다. 혼돈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가 변제는 이제 다 이게 봤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물 변제를 볼 차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소멸의 대물 변제 편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제 들어가는 말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제라든가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건데 이 말로 인해서 이제 채권이 목적이 다 달성하는 거죠. 채권이 목적이 달성하니까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변제가 가장 채권 소멸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고 내용이 많았고 잘 자른 내용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대물 변제는 뭐냐면 변제는 변제인데 원래에 갚아야 될 그러한 게 아니고 뭘로 다른 물건으로서 대신 갚는다라고 하는 거죠. 대물 변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물 변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그렇죠?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에 뭐다?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물 변제는 말 그대로 물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물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물, 필요할 요자, 물건 물자죠. 그래서 물건이 필요하다. 즉, 당사자 의사표시만은 아니고 뭔가 필요하는 거죠. 예컨대 갑하고 을이 100만 원 갚고 있는데 100만 원 대신에 다른 물건 줄게. 100만 원 주지 않고 다른 물건 줄게. 예컨대 내 오토바이를 준다든지 내 시계를 줄게. 이렇게 경우할 때 뭡니까? 다른 물건으로 줄게 하고 의사표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실제로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물계약이고 경계계약은 뭐죠? 다른 별도의 계약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물건이 반드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당사자가 합의만 하는 것은 낙선 계약이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상 계약이죠. 유상 계약은 대가가 있다는 뜻이죠. 대가가 없이 대가가 있다. 즉, 돈을 주고 받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은 뭐냐면, 자, 갑과 을이 있을 때 100만 원을 갚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예컨대 여기다가 오토바이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가. 오케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100만 원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을이 오토바이 준다고 했을 때, 갑이, 나 싫어. 오토바이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줘.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급부는 1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준다고 했을 때, 갑은 그것을 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물변제 요건은 첫 번째가 채권자가 승낙을 해야 되죠. 그렇죠?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어야 되고,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에는 뭐가 있냐면, 묵시적인 거라도 상관없으나, 이행에 가름하여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엄수표에 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직업을 위하여. 그럼 직업을 위하여 했는데, 직업이 안 되면 뭡니까? 직업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면 원래가 깨질 수가 있죠. 직업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란 건 뭡니까? 직업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담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된 거죠. 그쵸? 직업을 위하여나 직업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담보하여. 이런 말은 실제로 해야 될게안 됐게 안 됐고 그것을 위해서 또는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담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직업에 가름하여 하면 뭡니까? 가름이 뭐예요? 대체하여 그 말이죠. 따라서 가름하여라는 말에 들어가면 그것은 대체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인 게 소멸되고 이걸로 권리가 새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채권이 존재할 건. 이거 100만 원 받을 거니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채권이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물 변제 후에 채권이 부존재, 무효, 취소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럴 경우에, 자, 갑의 을에 대해서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이 을이 갑에 대해서 오토바이를 주기로 한 경우에, 자, 이게 채권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 영향을. 자, 이럴 경우에 물권행위 무인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자, 이 100만 원이 취소됐을 때 이게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거는 무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무인성이 뭡니까? 없을 문자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행위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원인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죠. 반대말로 하면 유인성이죠. 그래서 무인성이 부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오토바이를 주었던 게 뭡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대? 이 글은 뭡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입니다. 이 100만원 받아야 될 돈을 대해서 오토바이를 대신 넘겨줬어요. 소유권이 갑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에 대한 권리가 소멸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100만원 대신 주었던 오토바이는 어떻게 된다? 이것에 의해서 100만원이라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 즉, 무인성이 부정됐다는 것은 유인성이다. 그쵸? 유인성인데, 그럼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가 다시 원상복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을의 오토바이가 갑한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 그러면 오토바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한테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오토바이는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갑에 대한 오토바이의 뭡니까? 소유자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반환 청구를 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무인성을 인정해줘버린다. 그러면 무인성을 인정해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뭡니까?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갑한테 갔습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뭡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면 이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자기 오토바이를 내놔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없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원인 행위가 무효가 돼서 이 원인 행위에 관계된 이 오토바이를 주는 행위가 뭡니까? 원인 행위가 없죠. 따라서 뭡니까? 을은 이 갑은 원인 행위 없이 뭡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자기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뭡니까? 자기가 원인 없이 이 갑이 이익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의 반환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논리가 명쾌해지죠? 즉 소유권 이전 효과가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결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 변제를 위하여가 아니냐가 변제를 가름하여.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름하여 행해질 것. 자, 엄수표의 교부는 변제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는 뭐다? 지급에 가름하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는 지급에 가름하여로 봅니다. 따라서 변제에 가름하여로 보는 엄수표의 경우는 가름시 엄수표의 부도는 기존 채무의 부활을 이루어내지가 못한다. 뭡니까? 아까 우리가 기존 이행이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을이 수표를 줬어요.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 무효가 됐다 해서 이것이 살아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가름한다는 자체는 옛날 것을 쌍그리 없애버리고 새롭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가름하는 경우는 그렇게 생기지만 지급을 위하여 하는 건 뭡니까? 지급을 위하여는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게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이게 위한 게 안 되겠죠. 그럼 옛날 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가름시는 부활을 이끌어내지 않는다. 이해하시죠? 말이 논리적으로 명쾌합니다. 현금, 당연히 우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판례 다 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합수표 교부는 뭐다? 가름하여. 자, 우편안이라든가 자기합수표는 판례라든가 통서를 뭘로 봤죠?
현금과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급에 가름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름은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가름에 또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상법 415조에 보면 415조의 2를 보면 감사위원회라는 게 나오거든요. 감사위원회는 뭐라고 되냐면 감사해 가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해 가름하여. 그러면 감사에 가름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감사를 둘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질의를 해왔어요. 제가 법무부에 전문위원을 근무할 때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두 개 다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어느 회사에서 질의를 해왔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제가 그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그 법무 담당자한테 자, 가름이라고 하는 뜻은 대체다. 그래서 하나가 두는 경우는 다른 하나를 둘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감사에 가름하여라고 할 때는 이 감사를 둘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제가 아무 민법하고 관계없는 상법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가름이란 말을 확실하게 머리에 심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겪었던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드린 거죠. 자, 채권이 그래서 인해서 이제 뭐냐면,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갑하고 을하고 100만원 대신에 이 오토파이를 주었습니다. 스쿠터라고 할까요? 이럴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요? 채권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물변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대물변제 계약의 효력이다. 그래서 반대 계약에서 효력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채권이 소멸됩니다. 유사한 계약이므로 자 100만원에 대한 대가로 오토파이를 주는 거죠. 스쿠터를 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유사한 계약입니다. 아무 무상으로 이유 없이 주는 게 아니죠. 유상계약이므로 유상계약에 관한 민법 567조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대물변제 목적물이 종류물인 때는 흠이 없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목적이, 대신 그 다른 걸로 교체를 해달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유효성은 뭔데? 대물변제의 유효성은 뭔데? 뭐냐면 이럴 수도 있죠. 대물변제 예약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약은 미리 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이 접니다. 나승성입니다.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을한테 100만원을 꽂았습니다. 100만원 꽂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파이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을한테 오토파이가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을한테 오토파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할리인가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오토파이가, 제가 좋아하는 건 일본 뭐죠? 무전기 달린 3천만원짜리로 가정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100만원 꺼주고 3천만원에 대해서 대신 갚는 걸로 대물변제 대신 갚는 걸로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100만원을 못 갚으면 네 오토바이 이거 3천만원짜리 내놔 라고 했을 때 을은 하도 돈이 급했던지 오케이 했습니다. 뭐 100만원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는. 근데 을의 사정이 더욱 안 좋아져서 돈이 쥐꼬리만 치도 없게 한 푼도 없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기가 돼서 제가 이 사람한테 그럽니다. 자, 너 원래 100만원을 갚기로 못한 경우, 100만원을 갚지 못할 경우는 이거 3천만원짜리 오토바이를 대신 주기로 했다. 물론 이게 3천만원짜리지만 지금 중고가 됐기 때문에 한 2천만원밖에 안 할 거야. 어찌됐든 이 오토바이를 나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달라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 우리는 민법은 어린 백성, 불쌍한 백성이죠. 그래서 이걸 국가가 나서서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법에 600소비대차에 관련해서 607조와 608조의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물 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이게 맞나요? 모르겠는데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게 100만원 플러스 이자가 예컨대 10만원이라 가정해도 110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값이 110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608조를 보면 차주에게 불리익한 약정의 금지. 그래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한 어떤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대물변제 예약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오토바이를 탐내가지고 이렇게 예약했다 할지라도 얼마만 이것을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팔아서 이 청산을 하고 110만원 받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이것을 2천만원 팔았다고 했을 때 2천만원 팔게 되면 1890만원인가요? 1890만원은 어떻게?
을한테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청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맞겠죠. 법리상. 그렇다고 제가 나쁜 맘 먹고 남의 재산을, 남의 오토바이를 그렇게 탐난다고 해서 그렇게 뺏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어떠냐면 이것을 보는 학설은 뭐냐면 약한 의미의 양보 담보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무효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 민법 607조와 608조에 의해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약한 의미의 양보 담보설에 보면 이 판례입장을 보면 대물 변제 예약이라든가 그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무효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포함되는 채권 담보 계약은 여전히 유효다. 등기는 차주의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유효고 그 효력은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환가 처분해서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례를 보면 양도 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이전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3자에 대해서 대물변제 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로 보는 그러한 설에 의해도 어떻게 합니까? 정산해서 줘라고 이야기하죠. 자, 일부 무효설은 607조에 위반한 초과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그 부분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역시 정산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산 의무가 발생할 뿐 유효하게 성립된 담보 계약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부 무효설은 뭐냐면 그 계약은 유효를 하되 607조라든가 608조에 의해서 정산을 해줘라고 보는 견해고 앞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서는 뭡니까? 그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 취득은 무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의 담보에 관한 범위에서만 유효로 보고 그렇게 환가 처분해서 정산을 해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든 간에 뭡니까? 정산은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든 간에 이 정산해서 나쁜 마음을 먹지 말고 나머지 이 돈은 이 어린 백성들 이 어린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법이 나서가지고 너 그렇게 다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서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변제에 관해서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변제가 뭐고 변제의 방법이라든가 시기, 장소, 그 다음에 변제를 했을 때 뭐 대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3자가 변제를 했을 경우에 대위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대위자 간의 어떤 법률관계도 봤죠. 그 다음에 이 변제를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봤던 게 뭐였냐면 대물 변제했죠. 변제를 대신해서 다른 물건으로 다른 그 돈으로 이렇게 변제를 하는 대물 변제 봤고요.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예약. 이거는 대물 변제를 그냥 예약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장소를 예약하듯이 대물 변제를 예약했을 때 이렇게 청산하는 절차 문제가 정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뭐죠? 변제가 됐든 대물 변제가 됐든 대물 변제 예약이 됐든 뭐다 전부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채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채무 소멸의 모두나 일반적인 원인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채권 소멸에 관해서 일반적 원인이 있었죠. 변제, 대물변제 이런 거.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거 이런 거 권리의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위치가 어디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 정도 이해하시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환을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해서 관련 참고서라든가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